안녕하십니까. 수성대학교 병생학습 지원단장 김대곤 교수입니다. 우선 수성대학교 병생학습 지원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펙 중심의 학벌 위주 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능력 중심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의 급격한 은퇴로 인하여 기초 기능 인력에서부터 고급 숙련 인력까지 계속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청은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청장년청은 전직과 창업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수성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병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병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수성대학교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학위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 3개와 취창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5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부 미용, 두피 코디네이터 과정, 네일 아트 과정은 수료 후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 피부 미용 전반에 걸쳐서 2년 동안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쉽게 대학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부모 교육 과정과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 뮤직쿡 과정 등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직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정서 교육과 인성 교육 함양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배워서 직접 자녀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철저히 저희 대학 프로그램은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현장 전문가와 대학 교수님들이 함께 교육을 하는 팀티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하여 경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이며 문제 중심형 교육 교수법으로 성인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운영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와 연계하여 구성되어 있고 직무능력은 물론이고 창업과 경영을 위한 교육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철저히 지자체와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력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체의 기술지도와 취업연계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대학교는 성인들이 선호하는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의 목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수성대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의지를 더 높이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 조리, 애완동물, 보석, 캐드, 보육 등의 과정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중심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손쉬운 성인들의 대학 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인들의 경험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입니다. 취업이나 창업만이 평생교육중심대학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생학습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진입이 어려웠던 성인들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수성대학교는 이 지역사회가 학습하는 도시, 즉 러너시티로 변화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